순위 한국은 총점 1.829점으로 세계 이렇겠다고 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전 세계 평화로운 나라 순위 탑 10!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스위스 1.366점 9위 일본 1.360점 8위 체코 1.337점 7위 싱가포르 1.321점 6위 캐나다 1.298점 5위 덴마크 1.283점 4위 오스트리아 1.275점 3위 포르투갈 1.247점 2위 뉴질랜드 1.198점 1위 아이슬란드 1.078점 10위에서 1위까지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이 없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829점으로 4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어디였나요?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은 3.644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순위에 올랐으면 좋겠고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 순위에 오른 아프가니스탄도 내전이 많잖아요. 그런 기사들이나 사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만약에 그 국민이었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나라가 평균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두 건강하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순위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